이천국토 야구는 서울 잠실에서 진행되는 SK와 두산의 시즌 첫 번째 맞대결입니다. 정근우, 박재상, 박재홍, 이호준, 최정, 박정권, 박경환, 나주환, 조동화 선수가 선발 출전입니다. 아, 한국 와서 두 경기 했는데 예, 지금 한화 경기 때는 이제 불펜 두 번째 투수로 올라와서 7이닝 4피안타 2실점. 정수빈, 오재원, 고영민, 김동주, 김현수, 최준석, 손시현, 최승환, 민병헌 선수가 두산의 선발입니다. 선발 투수 김상현. 김상현 1구부터 때립니다. 좌중간에 안타입니다. 정근호 2루를 향해 갑니다. 1루에 공 들어갑니다. 1루에 누가 먼저 태그 되지 못했습니다. 정근호의 2루타. 바운볼 뒤로 빠졌습니다. 그 사이에 정근호 3루, 3루에서 멈춥니다. 3루에서 멈춥니다. 김성근 감독입니다. 트웬투 스윙 허치입니다. 이 각도 컨커브는 국내 정상급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예, 지금 붙박일 주자 뛰고요. 센터 쪽 높게 떴습니다. 중견수 정수빈 잡았습니다. 찰루 3루 1루. 자, 의미 있는 지금 공수예요. 1회가 요카마 베이스타이어스 랬죠. 예, 낮게 오면서 볼 내신다. 아, 사실 이제 일본에 있을 때는 주자 가고 공은 바깥쪽으로 빠졌습니다. 풀카운트. 아, 오른쪽에 빠졌어요. 떨어지는 부분. 오른쪽에 많이 실려 있지만은 그렇죠. 완전히 예. 어, 센터 쪽 멀리 가는데요. 자, 나요. 중견수 앞에서 잡힙니다. 카트 브라켄 정말 위기 넘기고 예. 제로 따가는 순간에 게임할 때 두 개 홈런. 어. 어, 아, 센터 쪽입니다. 깨끗하게 우중간에 떨어뜨리는 안타. 자, 2루까지 가나요? 자, 커트된 또 2루까지 여유 있습니다. 정수빈의 2루타. 방망이 돌지 않았고 아, 발에 맞았군요. 몸에 맞는 볼입니다. 네, 그럴 때 감독들은 답답한 거죠. 답답하죠. 고영민 아. 3루에 뺐습니다. 정수빈 3루 통과. 공은 어디로? 3루 쪽으로 갑니다. 선취 득점 두산 베어스. 다시 3루에 이루자 오재환 3루 통과. 홈으로 공 들어오지 못합니다. 김동주의 적시타 2대0. 자, 1구 1리가 연속 안타. 이루자 고영민까지 그리고 1루자는 3루 갑니다. 3루 3루까지 들어왔습니다. 타자주 1루에서 멈추면서 또다시 김현수의 적시타 3대0입니다. 엑스존이어스 넘어갔어요. 네. 아, 보세요. 또 왼쪽입니다. 나가죠? 왼쪽입니다. 탑장 예. 갔습니다. 네. 최준석 3점 홈런입니다. 지금 하여튼 김만일 코치가 뭔가 주문을 한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 계속 지금 초구의 질이 나가는 게 아니거든요. 예. 네. 최준석의 시즌 7호 홈런. 무섭습니다. 네. 1번부터 오, 또 초구죠. 어, 발 맞고 2루까지 가요. 자, 2루가 뛰었습니다. 예. 손시현은 2루에 예. 들어갑니다. 노아웃이에요. 아직 주자 2루에 있고요. 바운드볼 뒤로 공 빠졌습니다. 흔들리네요. 손시현은 3루로 흔들려. 예, 예. 볼이죠. 빠졌습니다. 볼넷. 예. 벌써 4경기에 나와서 승패 없이 9.00을 기록하고 있는 박현준 선수입니다. 시간 예. 지점으로 보내졌어요. 지금도 1구 나가는데요. 좌중간에 떴습니다. 좌익수 잡았고 3루자는 뜁니다. 홈으로 또 한 점 7대0. 이제 원아웃입니다. 계속 저기서 그렇죠. 예. 예. 잡아당겼습니다. 2루수 정면입니다. 정근호 아, 공을 떨어뜨리는 모창민입니다. 자기 나름대로 이미 부통을 정해놓고 공이 조금 옆쪽으로 못 따라가는 거죠. 3루 강승 최정 글러브에 불맞고 빠져나갑니다. 2루 주자 3루 돌아왔습니다. 홈으로 8대0이 됩니다. 오재원의 적시타. 그 얘기를 좀 해주세요. 예. 그러니까 팬들이 예. 되게 궁금해하는데 예. 왜 그렇게 들어왔는지. 예. 너무 순둥이에요. 아, 지금 백핸드 정근호가 옆으로 풀렸는데 안타로 기록이 됩니다.
바깥쪽 조금 더 흘러나갑니다. 볼라. 해놓고 당하는 거죠 지금. 자 다시 한번 어렵게 만들어쳤는데 2회에서 송구가 빠집니다. 김현수가 3루 돌아 홈으로 실책이 두 개째. SK 와이번스 오늘 뭐 어렵구나. 덜 피곤하죠. 깨끗하게 중견수 앞에 안타입니다. 박정건. 장점 중에 하나가 김광현은 아직 멀었어. 투수 빨랐습니다. 2루 아웃, 1루 아웃입니다. 투 아웃. 한수정 피드라고요. 한수정 프로듀서는 스튜디오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3진으로 또 가볍게 활용 점정을 하고 있는. 그러다 보면 식투가 나올 수도 있는 거고. 몸쪽 공은 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필요하죠. 이게 어떻게 나오나. 높게 퍼올렸습니다. 익숙 잡습니다. 2루자 태겁합니다. 3루 갑니다. 오재원 3루까지 센터 쪽 좌측에 떨어뜨리는 안타입니다. 1루 주자는 3루. 3루에 있던 주자는 이미 들어왔습니다. 또 한 점 10대 0을 만드는 김현수입니다. 오른다리 힘을 모으는 공략이 상당히 좋아요. 네, 아, 지금도 우중간을 가를 듯합니다. 우중간 완전히 우중간에 떨어지는 안타입니다. 3루자 불러들였고 1루자는 3루까지 11점째 뽑아내고 있는 두산입니다. 다시 우중간입니다. 우익수 앞에 떨어집니다. 아, 그 사이에 2루에 또 송구가 좋지 못합니다. 김현수는 들어왔고 지금은 현수진 5경기에 나와서 승패 없이 지금 아직까지 홀드 기록도 없습니다. 출렁출렁하진 않거든요. 그죠? 얼굴이 거의 꼬리는. 그러니까 이 승부가 그러니까 공을 구별하는 능력이 좋아질 수밖에 없거든요. 예. 조금씩 뭐 이 유두리가 있어야 되는데. 예. 큰 바운드인데요. 3루수 던지지 못합니다. 세금 시간이 워낙 긴 타구였습니다. 빠지는데요. 볼래? 야, 볼이에요. 빠졌습니다. 밀어내기. 잡아당겼습니다. 유격수 땅볼입니다. 2루에 아웃. 1루 아웃입니다. 병살타. 그 사이에 3루 주자 오재원이 들어왔습니다. 또 한 점. 14대 0. 유재웅의 타구 오른쪽 페어볼입니다. 3루 주자 홈으로. 그리고 유재웅은 2루. 2루까지 여유 있습니다. 오랜만에 나온 유재웅 시즌 첫 번째 안타 적시타입니다. 15대 0. 2루 때렸습니다. 오른쪽 안쪽에 떨어지는 타구입니다. 담장까지 굴러가고 박정근은 2루를 향해 갑니다. 2루타. SK 오늘 네 번째 안타입니다. 2루수 이번엔 완전 키를 넘겼습니다. 1루자 박정권 3루 통과 홈으로 옵니다. 한 점 만회 15대 1. 이 두산 BS 팬들이 박수쳐주네. 주자 뒤에 있는 오재원 바운드 볼. 아, 손으로 막지 못하는 김진수 포수입니다. 급결에 손을 갖다 댔습니다만 뒤로 주자는 2루까지 갔습니다. 모창민 높은 공 때렸습니다. 센터 쪽입니다. 중견수 정수빈. 2루자는 태그업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3루 갑니다. 3루 공 연결되지 않습니다. 1루 쪽 땅볼입니다. 마지막 바운드 약간 튀었습니다만 오재원 수비 잘하네요. 예. 마지막 순간에 불꽃축 바운드처럼 됐는데 정상호는 홈으로 뛰어들면서 두 점째. 투수 그럼 볼넷 센터 쪽입니다. 중견수 앞에 떨어지는 타구. 오재원은 2루 높게 빠지면서 볼넷. 주자는 말루. 손시야 왼쪽
정면입니다. 지금 조명탑 속에 공이 거의 들어간 것 같아요. 툭 갖다 맞춥니다. 발을 댔습니다만 잡히지 않았고 일로 오, 아 세이비죠. 아 들어왔습니다. 삼진. 네. 삼진이죠. 예, 투아웃 그리고 2루에 이사야 주자는 2루고요. 투수 되돌아옵니다. 마지막 아웃 카운트 금민철이 토스해줍니다. 경기 끝났습니다. 오늘 경기는 15-2 두산의 완승입니다. 김상현이 승리 투수 그리고 카토쿠라가 한국에서 첫 번째 패전을 안게 됐습니다.